초코 하나. 젠장, 그 많은 악마 중에 왜 하필 저 녀석이야? 왜? 진짜. 아니. 자, 저주다. 아무것도 안 보여. 졸린다. 몸이 안 움직여. 엄마! 그만둬! 초콜릿 저주를 받은 건 우린데 왜 갈아먹을 괴롭혀? 저주를 받았다고? 그럼 맞긴 해. 코뿐아, 코뿐아! 코뿐아, 코뿐아! 코뿐아, 코뿐아가 너희 때문에 행방 불명됐어! 코뿐아, 코뿐아. 이름이 코뿐아. 도와주려! 가만히 있어. 코뿐아, 코뿐아! 어딨어? 안 돼, 빨리 말을 말하지 마! 얘가! 어딨어? 초코 원래 이름이 코뿐아. 조용히 해. 좋아, 말해줄 테니 왜 마루에게 저주를 걸렸는지 말해줘. 무슨 짓이야 이 빨간 머리야. 신발. 내 이름도 있다. 화장실 청소. 민망. 내가 녀석을 이길 수 있을까? 왜 마루에게 저주를 걸렸는지 말해줘. 내가 왜 말해줘? 너희들 없애버리고 내가 찾을 거야. 몸이 안 움직인다. 이건 초콜릿이라서 이름을 내놔. 바보 녀석들. 뭐야? 일하자네 포아트. 랑크샤 크림 팔아. 저건 봄인 주문? 젠장, 두고 보자. 을레? 도망가 삐네? 뭐야, 저 녀석은 뭔데 봄인 주문을? 봄인 주문을 알고 있었네? 아, 안녕하세요. 살쪄지 막간을. 이름이라고? 정말 아빠가 부탁해서 왔어? 전 만번 교수님 제자인데요. 교수님이 저주를 풀러 급히 외국에 간다고 아님들을 지켜달라고 해서 급히 온 거구만요. 아빠는 알고 없지.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사투리 쓰는 거며 부모님은 외국인이 맞는데요. 이는 여기서 자란 데다 지방만 여기저기 돌아다녔더니 알고가 막 속였구만요. 뭔가 충청도 경상도 뭐 다 그러니까 그런 녀석이 언제나 공인 주문 같은 걸 알고 있냐고. 타는 거니까 무서워서 못 나가고 있어. 너도 고고학자란 말이지? 그거 그렇게 쉬운 일이야? 쉽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사람들이 절 고고학 천재라고 하는데
당신은 좀 부담스럽다 할게요. 잘한다 그런 건데? 그러니까 마시기. 신문에도 나왔단게요. 참나. 잘한다. 저건 사랑이야. 아 맞다, 선물 있어요. 선물 짠. 뭐야? 말하는 인형이라 얘. 저주? 날 보내줘! 아, 기분 나빠! 인형치고는? 근데 왜 마루에게 저주를 걸려는 걸까? 그리고 누가 가람 오빠 보고 마루라고 한 거야 대체? 누구겠어? 얘지. 마루 오빠, 친동생 혼자 집에 있는데 걱정도 안 되나? 저주를 내리러 왔다고? 이상한 가면에 이벤트 같은 건가? 기분 나빠서 가람 오빠를 마루 오빠라고 하긴 했지만 완전 믿던데 그 바보 녀석. 야, 얘 다시 오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뭐 제가 악마야 어쩌면. 혹시 악마가 왜 마루에게 저주를 걸렸는지 알고 있어? 몰라 얘. 마루가 누군데 얘? 지는 교수님이 악마를 주문서로 묻히려고만 해서. 뭐야? 아, 악마가 언제 다시 올지 몰라 얘. 이걸. 뭐야? 뭐야? 기분 나쁘게. 악마를 막는 공이라 얘. 귀한 건지. 이게 악마 막는 공이라고? 별로 아무렇지도 않은데. 한국 그거 아니야? 이건 확실히 나쁘구만. 그리고 이건 악마 탐지기라 얘. 뭐야? 근데 하도 오래돼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게 문제지. 깜짝이야. 탐지 됐네? 자, 이쪽에 있다. 다를 수 없지. 어차피 고민도 당했는데. 숨겨진 동전도 찾을 수 있어, 얘. 뭐야, 이씨, 저 자식이? 이놈들, 뜯어보자. 주문서. 어? 아, 주문서만 없으면. 이런 것도 있어, 얘. 됐어, 이제 그만. 와, 얘. 아, 안 돼, 얘, 하나 씨. 응? 나왔다. 가만두지 않겠다. 미안. 이제 너희들 모두 미라로 만들고 누구나 부부나를 찾아야겠다. 정말 싫다. 잠깐! 뭐냐? 죽기 전에 왜 마루에게 저주를 걸렸는지 꼭 알고 싶어. 시간을 좀 더 끌어서 주문서를 되찾아야 해. 좋다. 어차피 마지막일 테니. 저런, 꼼짝없이 미라가 되겠구만. 아, 미라가 되든 말든. 잠깐! 그럼 내 봉인돌은? 안 돼! 녀석이 저주를 받는 이유는? 주문서! 저거라면 저주를 막을 수 있어! 하지만
괜찮은 녀석이긴 해도 같은 악마인데. 좁구나 좁구나. 어쩌지? 난 바로. 바로? 뺏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뺏어! 바로? 뺏어? 바로? 좋아! 그래! 결정했어!